네, 여러분 오늘 이 솔사이어티, 솔사이어리 토큰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이 프리세일 이제 시작 단계거든요. 프리세일 시작 단계 총 8단계 중에 5단계다라고 써 있네요. 지금 이제 미 대선이 사실 거의 뭐 이제 일주일 앞으로 좀 다가왔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밈이죠. 이 정치 밈에 좀 많이 좀 연관이 있을 것 같다. 연관이 있다라고 보여지죠. 실제로 뭐 트럼프가 보여지고요. 뭐 이더리움의 창시자 일론 머스크 등등 다 보여집니다. 해리스도 보여지고요. 뭐 유명한 뭐 밈이던 현재 유명 인사들은 모두 다 이제 붙여놓은 것 같은데. 자, 이런 식으로 어찌됐건 우리의 이제 사교계 사교성 을 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이크 아메리카 디젠 어게인. 처음에는 사실 이 트럼프와 해리스의 양강 구도를 좀 그리지 않았나 싶었는데, 이제 조금 더 보다 보니까 약간 트럼프 쪽에 조금 더 올인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메이크 아메리카 디젠 어게인. 네, 현재 구매는 뭐 이더리움 뭐 카드로도 가능하시고, 이제 테더, 이더리움, 테더, USDC도 가능하네요. 구매 좀 원하시는 분들은요, 구매 어떻게 할지 처음 밈코인 프리셀 처음 참여해 보시는 분들, 어떻게 구매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현재 요 솔사이어리 토큰 어떻게 구매하는지 뭐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단에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저희가 어떻게 구매를 좀 하시는지, 어떻게 좀 참여를 할 수 있는지 요거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프리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어떻게 지갑 연결하고 어떻게 뭐 메타마스크 등등에서 뭐 이더리움 끌어와서 구매하는지까지 뭐 궁금하신 분들은, 처음에 잘 모르시는 분들 연락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나온 게 어찌됐건 각국의 좀 유명 인사 솔사이어티 전반적인 다 어우른다 이제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약간 11월 정치 정치 밈 이때 좀 많은 좀 상승폭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트위터에서도 자 11월 4일 선거 직전에 SLCTY가 덱스에 출시된다라고 해놨어요. 뭐 덱스에 상장을 좀 시키겠다라는 거죠. 어찌됐건 저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 프리세일은 별로 추천을 하진 않아요. 진짜 프리세일을 참여할 때는 재미로 진짜 뭐 만원 2만원 한번 해보고 싶으면 해보는 거고, 사실 없어져도 그만인 돈으로 해야 되거든요. 없어져도 그만인 돈으로. 근데 다만 이번 좀 신빙성이 있는 건 그래도 CEX 거래소에 즉각 상장이라고 써놓은 게 아니라 DEX 거래소에 먼저 상장이 될 거다 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11월 4일. 그리고 어찌됐건 트럼프 관련 모티브를 좀 띄고 있기 때문에 뭐 DEX에서 출시가 된다, 그리고 선거 전날 선거 직전에 출시가 될 거다 라는 거는 좀 신빙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카밀라가 변명하느라 바쁜 동안 우리는 역사를 만들고 있다. 이것은 들어갈 동조야. 저를 믿으십시오. 위대함을 놓치지 마세요. 라고 적혀 있네요. 자, 요게 지금 이제 메인이거든요. 메인 트위터. 걸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관련 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게 선거 전날 덱스에 상장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꽤나 큰 상승도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솔사이어리는 가장 인기 있는 솔라나 기반 밈코인 되기 직전에 새로운 스타이다 라고 쉬어 있네요. 뭐 유명 정치 인사는 뭐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이번 선거를 보면서 좀 재밌다라고 느낀 게 이 정치 밈 섹터가 사실 굉장히 좀 흥미롭습니다. 예전에 아예 없던 섹터였거든요. 보통 이제 페페 또는 이제 뭐 이런 시바, 도지 이런 강아지나 동물을 기반으로 했었는데 자, 다 지금 밈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해리스, 비탈릭, 일론, 트럼프 등등 다 정치 밈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 자, 일론 머스크 예를 들면 뭐 세계적인 사업가, 성공적인 인플루언서
말 한마디에 비트코인 판이 움직인다. 비트판이 움직인다. 자, 이게 이제 어떻게 좀 보냐면 이런 정치 밈이라는 것 자체가 트럼프가 새로운 뭐 이슈나 뉴스나 화제거리를 직접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강력한 나중에 추후에도 다음 대선 때도 이런 정치 밈 섹터가 활용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 시발점을 지금 트럼프가 진행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좀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자 요런 식으로 요 밈 생성하기에서 이걸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뭐 뉴스나 뭐 백악관이나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서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뭐 갖고 싶었던 가고 싶었던 배경 이런 거 선택하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선택이 가능해요. 선택은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실제로 다운이 됩니다. 이렇게 열어서 확인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본인의 이런 밈을 좀 하나씩 만들어 보는 것도 또 하나의 좀 재미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 솔사이어티 상장 정보가 좀 들어오게 되면 덱스 정보가 좀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좀 알려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상장 정보 또는 이제 덱스 거래소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이용 방법 궁금하신 분들 상단에 전화번호로 참여 보내주시게 되면 저희가 좀 한 분 한 분 좀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보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